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아무래도 아이폰 관련주죠. 근데 네. 이 종목도 좀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대. 일단 굉장히 고점 2018년 8월 1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 더 빠졌죠. 네. 반토막 빠지고 1월 3일 날 8만 원 찍고 올라갔는데 지금 대략 한 30% 조금만 25%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실적에 대한 컨센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4분기도 영업이익에서 1,000억대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컨센 대비했을 때 조금 기대치 이하에 부합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당사가 이제 이 LG 이노텍 당사에서 추정했던 매출액 자체보다는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결국 이 원인이 뭐냐면은 광학 솔루션 쪽 관련된 사업부가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쪽 관련된 신제품 판매가가 기대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4분기 실적에서 좋지 않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 애플이 계속해서 판매 부진이 꼭 있을 것 같냐?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S10, S10 플러스를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전환을 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 사업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에 대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있어 새로운 부분을 가기 때문에 애플도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폰들의 매니아층이 있죠. 아이폰 매니아층이 쉽게 이탈되는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패했던 이 가격 전략을 수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오히려 단가를 해가지고 오히려 재고에 있던 부분들을 좀 소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이슈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다면은 아이폰도 2분기 때부터는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LG 이노텍의 긍정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 수혜를 본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4분기 때 이런 부분들과 1분기 때 이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듀얼 카메라 모듈에서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맥스가 4분기에 판매가 시작된 게 LCD 모델의 결국은 싱글 카메라 모듈 납품으로 인해서 점유율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3D 센싱 모듈에 대한 확대와 그다음에 신규 트리플 카메라 채택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LG 이노텍은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바닥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 전략을 세운다면은 지금 수준에서 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12만 원 선까지 좀 목표가를 보고 한 네. 20% 정도를 보고 수익을 좀 가는 부분을 가시면 될것 같고요. 8만 원이 깨진다면은 손절하시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지만 지금 가격에 그냥 딱 들어가면 됩니까? 네네. 10만 원, 지금 호가 단위가 네. 아무래도 500원 단위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선에서, 10만 원에서 지금 범위에서 사도 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10만 원 선에서 사도 뭐 일단 충분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뭐 이렇게 큰 어떤 리스크가 없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